아, 유튜브 여러분, 유아,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거 잠글게요. 아, 음료 다 먹었는데 왜 홀짝홀짝 계속 빨아먹는 거지? 얼음이나 먹어요. 남 망하는 게 제일 좋아하니, 어서 오고. 없어. 응, 챔십 두 번째 판. 아, 이거 세 판이나 해야 돼. 아, 너무 빡세. 템 심상치 않다, 근데. 심상치 않아요. 람자님 보아라. 이거 라이브로 한 번만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게 뭐야? 예언자 보아라? 아이, 근데 그거는 판 깔아주면 못해. 자연스럽게 해야지. 판 깔아주면 못하지. 그냥 생방을 열심히 보세요. 자연스럽게 해야지. 똑같지가 않다니. 완전 똑같구만. 이번 판 망한템 하나 존버하고 그냥 신내기나 해야겠는데? 템 상태가 너무 구린데? 그죠? 죽임으로써 구하는 삶도 있지. 도끼밭을 보여주마. 조류할 일이 있냐고? 6조 3함 좋잖아요. 6조 3함. 9조류도 나쁘지 않고. 난 조류 좋은데? 요즘 메타에 조류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4주실 뿔에 삼엄살하는 느낌이라서 조류도 괜찮은데? 이거 잡겠다. 타이니까지 잡나? 호우. 아, 나 이거 이겼어? 쳤다고 해줘, 제발. 나한 방에 죽는다고 해줘. 아니야. 치는 게 좋아, 치는 게. 아, 오픈합시다. 배신자 사고 싶은데? 미션 안 하실. 미션 뭐야? 2번 판 2등 하기? 어, 뭐야, 이런 해자 미션이? 1등 하면 안 돼요? 1등 하고 싶은데? 나 이거 챔십이라서 1등 하고 싶은데? 엉망인가? 육빙아 504주술 개잼 재밌긴 하겠는데? 재밌긴 하겠어? 나중에 사죠? 4동굴 들고 가서 크립이나 잡게. 육빙아 50 개재밌겠다. 50 공속 0.2 싹 가능. 전쟁은 늘 똑같아. 망한템 안 나오면은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신대 갈 거예요, 신대. 아니, 50 가, 근데 10렙 가기 전까지 뭘로 버텨? 신성한 빛이 가야 할 길을 정말 무례하군. 날 결혼식 주례로 초대한 줄 알았더니.
아이, 동핑추야. 신덱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 아, 조졌네.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도끼밭을 보여주마. 마하템 하나 나오겠지? 아, 하나 나오겠지. 믿음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기사단의 영감을 사실 그냥 나이트 각이었나? 몽둥이 하나 나온 김에 복숭이도 아까 상점에 있긴 했었는데, 근데 나이트 3판 연속은 좀 하기 싫어갖고 일부러 걸렀는데. 마한테 하나는 주겠지? 아, 근데 한정된 전설 뭐야 이번 판? 아, 나 이거 보는 습관 좀 길러야겠다. 나 이거 안 보고 그냥 해버리네 게임을. 태양 만세. 선조들이 나. 적응 안 된다. 이거 하나 뽑겠는데? 에이. 아니, 이거 오히려 좋은 거. 얘만 좀 안 뽑았으면 좋겠는데. 아우, 다행이야. 잘 나오네. 기적의 시간이다. 기물은 잘 나오는데 아이템이 좀 걱정이에요. 약 하나 먹어볼게요. 어이씨, 잠깐만. 놀래라. 하나 먹어볼게요. 아, 열받는데? 아, 1등 친구 아까 만났지? 아쉽네. 템 나왔네요. 템은 좋아졌다. 나쁘지 않아. 오히려 좋을지도. 비단뱀도 만들고. 왕. 왕. 개 좋아.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적의 시간이다. 아, 맞다. 꼭 배신이 안 써도 되지? 나 이거 패치하고 신덱을 처음 하는 거라서 그 선체이서 샤먼 걔 있는 거 깜빡했네? 아, 이거 꼭 안 써도 되는구나 생각해보니까. 그죠? 나 패치하고 신덱 처음 해봐 이번 시즌. 사실 요즘에 맨날 질 게 많으냐고 안 했었거든요.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 주술 너프 하긴 해야 돼. 사실 그냥 플러스 1골드 고정으로 해도 겁나 세지 않을까? 플러스 2골드가 아니라 플러스 1골드 고정으로 해도 겁나 셀 것 같은데. 동급은 좀 에바고. 왕. 어우, 여기 배 빡세 여기. 걱정하지 마. 내 골렘일 뿐이야. 주술 신덱이 무소종 넣을 수 있지. 그래갖고 그거 한다고 하더만. 아르갈리 캐리를 안 쓰고 물정 캐리를 쓴 다음에
그 선체이서 샤먼 넣고 키노페 써가지고 삼암살 받는 신도 한다던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할 생각도 못했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키노페까지 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나쁘지 않을 듯? 가죽가 뭐. 아 미친 이게 게임이지 이거야. 근데 죽임으로써 구하는 삶도 있지. 내 말 믿어. 성동 성의를 불러내어 악의 지배를 끝낼 시간이다. 죽임으로써 구하는 침례를 가도 되겠는데? 내 말 믿어. 사주술 맞춰야 되나? 아 이거지. 미친 뭐야 이거. 어 이거 괜찮다 스킨 퀄리티 님들. 괜찮은데? 그래? 나이트 시너지 의미 없을까? 이게 낫나? 나이트 시너지 때문에 잠깐 넣고 싶었는데. 오토 체스와 모든 것에 대한 답. 그건 바로 42. 여기 10레벨 바로 갈게요. 연승구도 먹었네? 아 이번 판 2등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이번 판 2등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디에바님 어서오고. 뭐야 디에바님 뭔가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다. 오랜만에 왔지. 네 자동구리 훨씬 좋아요. 아니 잠깐만. 아니 오다 주는 거 치고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야 3000비트면 얼마야? 거의 한 75,000, 8만원돈 아니야? 와! 방종해야겠다 님들 수고요. 이 자식아. 아 나 너무 많이 두둑할지도. 아 고마워요. 아 잠깐만. 야 일단 뾰로롱으로 나의 고마움을 표시할 수가 없는데? 아 지금 엄청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한 7만원돈이야 1000비트가 23,000원인가 그러니까 어 한 7만원돈 되네. 7만원돈 아 보너스 받아갖고 쏘러 왔다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달달하고. 다음 라운드 레벨업하고 확 있으면 되겠는데? 아 샤먼 사면 되지. 아이 사소해 뭐 어떡하라고. 이런다고 내가 1등 못할 것 같아? 어? 이자 1원 못 받았다고 1등 못할 것 같아? 아, 이자 받으면 되지. 꺼져, 이 애새끼. 이자 받으면 되잖아. 됐죠? 편한? 애새끼 삐진다고? 삐져도 돼. 커다란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땅이 진동하고 이승녀가 굿 신선한 모르타르. 삐져도 됩니다. 삐져도 돼요. 삐질 수도 있지. 이거 확실히 님들 오코이성이 너무 잘 나와서 신덱은 너프 먹은 게 아니다. 이게 너무 좋다. 어 목소리도 어려졌어.
거룩창 각 보려고 이거 만들었어요. 연승보드까지 먹어버렸네. 꽉. 커다란 고양이라고? 아 이거 신덱 너무 센데? 피곤한가? 전기 오 정말 멋진데? 태양 만세. 내가 바로 전쟁의 신호패 이성되면은 자동굴 깰게요. 마하템도 좀 여유 있어가지고 아르갈리 주자고? 아이 아니야 1번에다가 고이고이 넣어놓고 어? 기도해야지 잘 준단 말이야. 아 잠깐만 이 새끼 뭐야 이거. 꽁초 쓰지마. 겁나 웃네. 널 위해 살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역할. 겁. 양쪽에서 겁나 웃어대네. 아. 신성 기사단의 영광을 위하여. 할미 회춘했어요. 아 그만 웃어. 아이 정신 사나워. 고양이라고? 사자를 몰라보는구나. 잠깐만 얘 사야 되는데? 아바다 케다브라. 이성되면은 샤먼이랑 바꿔야겠다. 아이 중국 멈춰. 아 씨치 겁나 걸어대네 진짜. 아 맞다 이번판 제우스 안나오는구나. 아 제우스 나오면은 전쟁의 신 갈아치워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우스가 안나오는구나. 동굴 버리기에는 좀 아쉬운데? 어 부러진검 좋다. 점단 하나 더 하죠. 아! 뭐 일단 이것도 나쁘진 않으니까 조금 아쉽네. 녀석들의 남편은 하나고 애는 둘이지만 망치는 넘쳐난다고. 진짜 오코 너무 잘 뽑힌다. 오코 3성까지도 찍겠는데? 진짜로? 게임 좀 길어지면? 널 위해 살아.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다. 야, 같이 날아가자 다. 어 정신없어. 아 그럴 걸 그랬나? 이 정도 위험은 우습지. 아예 망각하면 지금 하면 되지. 어이 템 좋아요.
역할극 어때? 신성한 빛을 찬양하. 미쳐버렸네, 미쳐버렸어. 아, 둥궁 멈춰. 요! 넌 내 사람이니 앞으로 내가 지키겠다. 삶은 초콜릿 박스 같지. 내가 뭘 불러낼지. 동굴 버려 되나? 동굴 버리면 너무 아쉽지 않나? 어종 넘겼는데? 안 쓸라고? 사정령 하자고? 아이, 그렇게까지 하면은 상대가 너무 불쌍하잖아. 지금도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지금도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내가 여기서 자정용까지 해야 돼? 아이. 근데 왜 이렇게 배려심 같은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배려심 같은 게 없어요, 님들? 아, 나 잠깐만. 이거 그냥 소렌치고 저거, 뭐야. 12,400원 먹을까? 아유. 이거 1등 한다고 해서 누가 돈 주는 거 아닌데? 여기 소렌치고 그냥 저거 12,400원 먹을까? 넌 내 사람이. 아니, 거룩창 왜 안 줘? 내가 지키겠다. 내 기룩창. 아, 몰라. 여유공 가자. 신성 기사단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악마 사냥꾼이 될 거야. 물론 별명은 꼬마 달걀이지만. 어차피 장가야 되네. 용암이 솟구친다. 아, 진짜 웃고 이성은 진짜 잘 나온다. 널 위해 살아면 온 세상이 적이라도 상관없어. 성의를 불러내어 악의 지배를 끝낼 시간이다. 전쟁은 늘 똑같아. 내가 바로 전쟁의 전쟁은 늘 똑같아. 회오리의 심장에서 야성을 깨워볼까? 남편은 하나고 애는 둘이지만 망치는 넘쳐난다고! 누님이 본때를 보여주마! 나 배치도 안 보고 있어. 배치도 안 보면서 그냥 게임하고 있어. 오다다다다다다. 아! 아이 친구 나갔어! 아! 맞섰어! 나 져주려고 했단 말이야! 나간 거 아니야? 죽은 거야? 삼성 보고 가. 네, 님들. 이래서 신대가 안 해요. 요즘에 신대에 오코이성 찍기가 너무 쉬워져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된다니까? 알 하나 있으면은 9레벨에도 오코이성이 잘 나와가지고,
아 뭐냐고. 아 근데 이거 챔피언십이라서 살짝 고민했어. 설엔 칠까 말까 살짝 고민했는데 그냥 게임이 끝나버렸네. 미션을 취소했습니다. 아 뭐냐고. 2등하기 미션 1등하기로 달라고. 차라리 1등이 더 쉬우니까. 둠 이성 두 개로는 어림도 없지. 봐봐 여기서 5코 삼성 나오지. 여기서 4코 삼성 나오지. 여기서 4코 삼성 나오지. 얘가 둠공 맞을 확률은 되게 낮아요. 이번 시즌 처음으로 신덱 해봤는데 아 진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돼. 개사기다 개사기. 한정된 전설 보시고 얘네 두 개 나오면 그냥 무조건 대깨로 신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화계대가랑 환영의 형 나오면? 아무튼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